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러 온 허단비라고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재미있는 미술 수업을 할 텐데요. 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종이 인형을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미술 수업도 하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선생님과 하게 될 텐데, 기대되죠?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종이 인형을 만들러 가볼까요? 네, 집, 나무, 그리고 꽃을 그려볼 거예요. 먼저 집을 그려볼게요. 좋아하는 모양으로 지붕, 창문, 그리고 문을 그려주세요.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집을 그려보고 칠해봤어요. 종이에 다 그려봤으면 이렇게 가위로 오려보세요. 이렇게 다 오렸으면 뒤에다가 빨대를 대고 테이프를 뜯어서 붙여보세요. 그 다음 종이에 다시 나무를 그려볼게요. 바로 칠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우려볼게요. 다음은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또 우려볼게요. 이 줄기가 얇기 때문에 잘 오려줘야 합니다. 집처럼 나무와 꽃에도 뒤에 빨대를 붙여주세요. 네, 다 되었는데요. 표정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그려주었어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너무 쉬웠다고요? 하지만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꽃, 나무, 집에 표정도 넣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인형극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